에어로폰 고에는 내장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가 위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주시에 내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악기의 내장 스피커는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볼륨 노브로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계속 맥스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계기판이 250까지 적혀 있다고 했을 때 계속 250을 밟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최고치에 놓고 달리다 보면 기계에 무리를 줄수 있겠죠. 스피커나 앰프도 최댓값까지 올려놓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악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갈라진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쓰실 때 볼륨 최대치에 한 7, 80% 정도만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하는 경우라면 잭을 꼽아서 좀더큰 앰프나 스피커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악기의 후면부를 보시면 왼쪽 엄지를 올려놓는 썸 레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위아래쪽에 업 버튼과 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이두 버튼은 연주 중에 옥타브 버튼으로 쓰이는 건데요. 연주 중에 업이라고 쓰여진 버튼을 누르면 연주하고 있는 음에서 1옥타브가 올라간 음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주 중에 다운이라고 쓰여진 버튼을 누르면 연주하고 있는 음지에서 1옥타브 내려간 음이 나오게 됩니다. 연주 중에 운지에 섞어서 쓰실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받치고 있는 후크 옆쪽으로 동그랗게 생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썸 버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엄지로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후크에 오른손 엄지를 걸치고 있다가 연주 중에 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악기가 밴딩하는 것처럼 피치가 업다운하게 됩니다. 피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은 음색마다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음색을 톤이라고 합니다. 톤 노브는 음색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노브입니다. 음색은 총 11개가 있고요. 음색의 이름은 노브들 옆에 있는 배터리 박스 윗면에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고 번호를 선택하신 후에 톤 노브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톤 노브 끝쪽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세팅이 있는데요.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호흡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소리의 울림과 운지 타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란 조성, 키를 옮겨주는 기능인데요. 음색을 선택한 후에 이 음색을 어떤 키로 연주해 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알토 색소폰은 E플랫 키의 악기이지만 트랜스포즈 노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조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C키로 노브의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톤을 계속 바꿔준다고 해도 모든 악기의 키는 C키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볼륨은 연주시에 호흡의 힘으로 조절되지만 여기서 볼륨은 시스템 볼륨을 말하는데요. 에어로폰 자체의 내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량을 조절해줍니다.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조절해 줄수 있는데요. 미니멈으로 돌릴수록 볼륨이 작아지고, 맥시멈으로 돌릴수록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볼륨을 작게 해 놓으시면 아무리 힘을 줘서 불어도 음량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볼륨을 크게 해 놓으시면 아무리 작게 불어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잭을 꽂아서 헤드폰이나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 아웃풋 단자의 음량도 볼륨 노브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바이트 컨트롤을 온, 오프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바이트 컨트롤이 온으로 되어 있을 때는 마우스피스를 입에 무는 힘에 따라 피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컨트롤이 오프로 되어 있을 때는 연주 중에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비브라토가 나오게 됩니다. 바이트 컨트롤 스위치 옆에 있는 LED 창은 블루투스의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LED입니다. 파란 불빛으로 표시가 되고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꺼져 있습니다. 스위치를 밀어서 블루투스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블루투스 연결되기 중에는 파란 불이 깜빡깜빡 전멸 상태이고요. 다른 기기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파란 불이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그 옆에는 전원 LED인데요.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주황색 LED가 계속 켜져 있고 전원이 꺼지면 주황색 불도 꺼지게 됩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적은 경우에만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전멸하게 됩니다. 악기의 아래쪽에 보시면 3.5잭이 들어가는 곳에 폰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곳에 잭을 꽂아서 에어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꽂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내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간 연습을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공연을 위해 큰 소리가 필요한 경우엔 외부 스피커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로폰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USB를 꽂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코드 후크라고 부르는데요. 에어로폰을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USB 단자에 꼽고 케이블을 코드 후크 쪽에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케이블이 당겨져서 플러그가 빠지거나 단자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악기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안으로 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워터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리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침들이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워터 드레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물방울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리얼 색소폰은 내부 청소까지 병행하지만 에어로폰 고는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물을 안으로 흘려넣거나 세척소를 넣어가지고 청소하시면 기기에 파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악기를 분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